저는 충남 아산을 선택해요. 천안 쪽을 선택했고요. 왜냐? 수시를 16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벌써 정시에서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추가 합격까지 치면 2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 아주 궁금한 게 작가님처럼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는 자기의 자녀를 어디로 보낼까? 네. 저라면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이제 학부모가 아니고 네. 벌써 사회인이기 때문에 옛날 일이 됐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조카들이 입시를 준비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학부모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요. 서울이 아니라 저는 충남 아산을 천안 쪽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 아산, 천안 아산은 일단 1호선도 다니고 네. 그리고 KTX도 다니고 그리고 불당 중에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그 좋은 학원들이 다 충남 삼성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원들이에요. 충남 삼성고는요. 네. 삼성이 만든 고등학교예요. 그 하나만으로 야 우리 딸을 충남 삼성고에 보내. 물론 우리 딸이 있을 땐 충남 삼성고가 없었지만 네. 근데 충남 삼성고가 올해 실적이 어땠냐면요. 네. 서울대 1단계 통과자가 27명이거든요. 네. 그 숫자는요. 민서고랑 똑같아요. 민서고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잖아요. 네. 근데 민서고랑 똑같은 거예요. 예, 민서고처럼 그런 복잡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성적 제한 없이 자소서랑 면접만 된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뽑아놓은 학생들 가지고 물론 삼성 임직원들이 많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실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시를 16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벌써 정시에서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추가 합격까지 치면 20명 정도가 나올 겁니다. 즉 20등 안에 들면은 물론 상대적으로 서울대를 많이 가고 연대를 적게 간다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저는 충남 삼성고 프로그램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라도 하고 있고요. 네. 공학 인증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딸이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네. 제 딸이 있을 때는 국제임도 없었고 그랬으니까요. 네. 옛날 아주 옛날 얘기죠.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충남 산성고에 보내고 싶고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은 뭐 유명한 유튜버가 네. 물어보니까 그 얘기 상성고 생길 때 천안 아산 쪽에 갭 투자로 14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생각이었다. 야. 진짜 상성고 때문에 천안 아산이나 그쪽을 뜰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을 정말 빠른 거다. 이런 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고가 물론 천안 아산 학생을 뽑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 학교가 생기면서 다른 학교도 발전되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외성 교육에 대한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그건 우수한 학교가 하나 생겨서 그 학교가 노력을 하면요. 다른 학교들도 옆에 있는 학교들도 덩달아 같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수월성 교육을 저는 나쁘다고 내가 설사 수월성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부모가 된다고 해도 그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두 번째 책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예, 네. 네. 책 제목은요. 네. 10대를 위한 첫 아바타 경제 공부. 그래서 영화 아바타가 네. 들어가서 제목을 빌려왔고 네, 네. 그리고 이게 10대의 두 학생과 제가 이제 생각하는 여학생, 남학생 한 명씩을 두고 그 세 네. 명이랑 수업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면서 네. 그렇죠? 메타버스 얘기,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챗GPT가 네. 나와줘가지고 네.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중학생, 초등학교 9학년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라면요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물주가 되려고 한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만날 미래가 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돈의 미래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만나게 될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네.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고 재미있게 네.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10대를 위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떤 이제 경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입시라는 건요. 그러니까 욕 입시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뭐 입시를 일을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는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남이 실패하는 게임이에요. 네. 저는 입시나 부동산은 약간 선물 옵션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피하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욕을 먹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네. 항상 여러분은 내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나의 도덕성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서 무엇이 행복한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모와 자녀가 호흡이 정말 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정외과를 간 제자랑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네. 옆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때 막 애기처럼 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랑 나는 일심동체잖아.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를 잘 보낸 케이스들은요.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호흡,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입시라는 게임이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사느냐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녀와 친해지고 자녀와 더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명언이고 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자녀를 더 알 수 있고 자녀와 더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명문학군 입지지도의 저자 신진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